이번 주제는 달빛 이글스네요. 이제 김경문 감독과 새 출발한 한화, 그 시작이 정말 화려했는데요. 이 경기들 어떻게 보셨는지 저희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한화의 레전드이시자 전 단장 출신이신 위원님부터 들어볼게요. 김경문 감독의 부임 일주일은 사실 양면성이 좀 있어요. 굉장히 신나게 3연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연패였다가 좀 업다운이 좀 있는 그런 일주일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시즌 중간에 대행 체제가 아닌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다? 이건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허니문 기간이에요. 근데 허니문 기간이 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약간 냉정한 관점으로 봤을 땐 좌타공인 최고의 감독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한 그 빌드업이니 뭐 이런 건 이제 소용이 없어졌어요. 진정한 시험대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시선도 평소와는 좀 달라요. 올 시즌은 무조건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굉장히 냉혹한 잔여 경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를 할 때 정세영 기자님께서 김경문 감독은 선수들을 휘어잡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얘기 저희가 오래 했잖아요. 네. 한화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내부나 선수들 반응을 좀 들어보면 유해졌다. 달라졌다.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지금 현재 한화의 색깔을 입히고 있는 작업이 바로 이제 도루 부분입니다. 뛰는 야구 하나가 그간에 좀 안 됐는데 유리골 선수를 1번에 넣고 이원석 선수를 콜업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고요. 김경문 감독 스타일은 느슨함을 절대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선수들도 이걸 잘 알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경기에 좀 집중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하나가 달라진 포인트다. 선수 기용, 투수 교체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맞아떨어지면서 역시 명장이다 이런 평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복귀하신 그 3연전 현장 중계를 갔었는데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감독이 게임 내에서 뭔가 신묘한 수를 둬서 경기를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종목이 야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선수단 분위기나 동기부여를 결정하는 사람이 저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현장에서 중계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선수들이 더그아웃에서 내는 소리의 데시벨이 달라졌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노련한 명장 다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차우찬 선수도 대표팀 인연이 있으시죠? 네, 저도 두 번의 대표팀에서 감독님하고 같이 했었는데 정말로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그리고 분위기를 휘어잡는 감독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선수들이 알아서 좀 똘똘 뭉치게 되는 하나도 아마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 단합이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면 그 시절에 기억에 남는 이제 감독님과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까요? 뭐 제 에피소드라고 하긴 쉽지 않은데 양의지 선수하고 김현수 선수가 이제 두산 어린 시절부터 감독님과 같이 했었잖아요. 그 대표팀을 같이 갔는데 이 친구들이 90도로 인사하는 걸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감독님께.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같이 하신 게 이제 도쿄올림픽이었을 텐데 그때는 뽑힐 때부터 뭐 차우찬 선수 몸 상태에 대해서 말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올림픽을 다녀와서는 크게 활약을 못하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실 것 같으신데 어떠신가요?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뭐 전혀 아쉽지 않고요. 몸 상태가 그냥 거기까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다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아플 수도 있었는데 경기를 다 마치고 나서 대회가 끝나고 나서 아픈 걸 보니까 거기까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질문을 아무리 해도 차우찬 선수는 핑계대지 않는 선수예요. 뚫리지 않는 방패 같아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그 성격 때문에 모든 감독들이 사랑했어요. 그 책임감 있고. 핑계대지 않잖아요. 절대로. 네. 잘했지? 네. 그런데 저희가 좀 차우찬 선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조사해봤는데 시즌 전에 5강 예측을 하셨던데 근데 그 5강에 한화를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 김경문 감독의 한화, 이 한화는 5강 가능할까요, 이제?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받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모든 팀이 5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저는 이 순위를 그대로 밀고 가겠습니다. 에이스의 이 성격이 나옵니다. 오늘 욕을 많이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쭉 보니까 LG, KT, 두산, SSG, 롯데? 롯데요? 사실 롯데는 작년에 잠깐 있었지만 선수단이 그렇게
약하지도 않고 전력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저는 김태형 감독님이 이제 부임하시면서 조금 거기에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근데? 선수들이 못하는 거죠. 네. 오늘 질문이 좀 고급적이죠. 오늘 첫 출연이에요, 첫 출연. 맞아. 혹시 이제 막 땀나시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잠시 끊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위원님 또 작두민철이라고 이제 불리시잖아요. 그 시작이 지난해 한화가 4할 3푼은 간다라는 예측이었더라고요. 올 시즌에는 반드시 한화가 5강 간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혹시 이 부분 좀 뭐 수정할 생각이 있다 하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도 한화는 5강 가는 거는 뭐 여전히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투수 관점에서 보면 공격 라인업이 굉장히 강해요. 나무랄 데 없습니다. 이제 관건은 김범수, 박상원 그 구간이에요. 주연상까지 가는 그 구간. 김경문 감독이 첫 부임했을 때 저랑 이제 독대를 하면서 그 부분도 많이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부분만 좀 개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5강 가야 되는 전력이면 분명합니다.